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빨라요. 내일이면 벌써 24년의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겠고요. 찜통 더위 그리고 장마와 함께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7월의 공모주들을 미리 한번 쭉 훑어보니까 또 나름대로 꽤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보이더라고요. 6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아서 싹 핵심 정보들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정부터 체크를 할게요. 시프트업부터 해서 아이빔 테크놀로지까지 일반 기업의 공모는 9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스펙은 4개가 있습니다. 총 13개. 이 중에서 또 일정이 변경되는 종목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특히나 7월 4주차, 22일에는 3종목이 벌써 몰려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사가는 게 하나 정도는 나왔으면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시프트업에 대한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7월의 공모주도 1탄과 2탄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실 수 있게끔 연달아서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1탄에서는 시프트업부터 해서 산일전기까지 총 4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프트업부터 출발해보죠. 지난달에 이미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월의 대여 중에 하나고요. 게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지난해에 서비스가 종료되기는 했지만 모바일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를 만들면서 인기 몰이를 한데 이어서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완전 대박을 터뜨렸고요. 그러면서 유니콘에 등극한 게임 회사입니다. 유니콘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의미하고요. 이 승리의 여신 니케는 2022년 11월에 발매됐다고 하는데요. 2024년 2월 기준 누적 매출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니케가 무슨 게임인지 찾아보니까 수집형 RPG, 롤플레잉 게임과 3인칭 슈팅이 결합된 서브컬처 게임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캐릭터를 좀 수집하고 육성, 강화시켜서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콘텐츠인 거죠. 근데 저는 서브컬처 게임이다 라는 용어도 처음 듣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에 열광하는 오타쿠를 타깃층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게임들을 보면 애니메이션풍의 미소녀 캐릭터들이 바탕이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시프트업은 크래프톤 때와 마찬가지로 이 승리의 여신 니케 단일 게임에 대한 리스크가 제기될 수가 있었는데, 올해 4월에 요 콘솔 게임인 스텔라 블레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게임에 대한 소문이 엄청나게 무성했어요 출시 직후에 뭐 일본 페미통이 집계한 주간 소프트웨어 판매량 순위 (1위를) 차지했다고 하고 북미와 영국 콘솔 주요 시장에서도 판매 차트 (1위를) 달성했다고 하고 일본에서는 뭐 패키지 품절 대란을 겪을 정도다 단기간에 (100만 장이) 넘게 팔렸다 요런 얘기들 근데 이게 왜 엄청 중요하냐면요 초반에 공개됐던 증권 신고서를 통해서 실적을 확인했을 때 24년 1분기까지만 딱 공개를 했었거든요 23년은 22년에 출시한 니케의 활약이 제대로 담긴 게 맞는데 24년 1분기 실적에는 아직 스텔라 블레이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4년 4월에 출시됐기 때문에 이 스텔라 블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부풀려진 상황인데 그거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없었고 그리고 공모가는 24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분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이 됐기 때문에 스텔라 블레이드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공모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모가에 대한 의견이 조금 엇갈렸어요. 23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국내 대표 게임 회사들의 펄을 계산을 해보면 뭐 NC소프트나 크래프톤의 펄은 20배에 못 미치거나 20 초반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시프트업의 상단 기준으로 펄은 32.63배로 계산이 되고요. 이렇게나 높은 게 말이 되냐라는 의견과 스텔라 블레이드에 대한 기대감 그에 따른 실적 증가분을 반영을 하게 된다면 이 퍼는 전혀 높지 않다라는 의견 저는 후자 쪽이기는 하고요 지난달에 영상에서 제가 시프트 업 측에서 좀 4월 5월 이 월별 실적을 미리 공개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정 신고서를 통해서 기재해 줬더라고요 뭐 정확한 판매량까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의 매출을 따로따로 기재를 해 줬고요. 스텔라 블레이드에서 발생한 매출이 4월은 63억 원, 5월에는 157억 원. 이렇게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는 하겠지만 요거를 역산해서 계산을 해 보면 소문대로 판매량은 100만 장을 넘겼을 것으로 추산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 측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공모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왜냐면이 공모가에는 스텔라 블레이드에 대한 실적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미리 계산을 좀 해봤어요. 지금 각 증권사마다 24년 예상 순이익을 리포트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저는 그 평균치인 1688억원 정도를 적용을 했고 적용 퍼는 회사가 공모가를 산출할 때 썼던 해외 게임 회사들의 평균 퍼인 39배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면 평가시가 총액은 약 6.6조 원 정도 적용 주식수로 나눴을 때 주당 평가가액은 약 11만 3,450원 정도로 산출이 됐습니다 예상 공모가 6만 원 대비해서는 약89%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시프트업 또한 이런 밸류에이션 측면 그리고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짬뽕이 된다면 더블 정도 기대를 해볼수 있겠다 라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모 구조를 다시 보시면 상단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3.5조 원 정도 됐죠. 그리고 유통가는 금액은 약 6,273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유통가능 물량은 18.02% 10%대로 많지 않습니다. 이 또한 좀 유리한 조건으로 볼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확약이 잘 잡히게 된다면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 될 겁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7월 1일 네, 수요 예측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여급이라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넘어가서 엑셀 세라퓨틱스 보겠습니다 이 친구도 이번 달로 이사를 한 친구죠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용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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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기업이라고 해요 이 배지가 무엇이냐 세포의 체외 배양을 가능하게 하는 소재로 세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할 때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직 이 분야는 해외 의존도가 90%를 상회할 정도로 뭐 머크나 서머피셔, 이런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시장인데요. 체포 배지의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엑셀 세라퓨틱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동물 유래 성분 기반의 배지가 상용화되고 있는데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과 면역원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모든 성분이 좀 화학적으로 규명이 된 원료를 사용하는 화학적인 조성 배지가 차세대 배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세계 최초 GMP 등급의 줄기세포용 화학 조성 무혈청 배양 배지를 개발을 했다는데 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들 예상을 하셨듯이 아직은 적자 지속입니다. 이 화학 조성 배지 자체가 시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번에 A와 BBB 등급을 획득하고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현시점의 밸류에이션 비교 의미가 없겠고요. 공모 구조 보겠습니다. 보시면 유통가는 물량이 47.31%나 돼요. 에, 뭐 오버행 리스크가 엄청 크고 거의 코넥스 이전 상장급이나 되는데, 그럼에도 사이즈가 작다는 매력이 크게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단 기준으로 시가 총액은 약 834억 원. 1,000억 원 훨씬 미만이고 유통가는 금액은 약 395억 원. 그래도 300억 원대이기는 하거든요. 더 많은 것들을 따져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수익은 줄것 같아요. 판매 청구권 6개월이 붙기도 했고요. 다만 시프트업과 일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엑셀 퓨라틱스의 비중을 많이 두지는 못할 듯합니다. 네, 넘어가서 세 번째 종목, 뱅크웨어 글로벌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코어 뱅킹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참고로 코어 뱅킹이라고 하면 뭐 수신, 여신, 결제, 할부, 리스 등등의 은행 업무와 관련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여신이나 수신, 외환 등등의 고객 금융 거래를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서 고객 관리부터 뭐 상품 판매, 거래 처리 업무 이런 전반을 다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이름만 들으면 다알 법한 중국의 알리바바 인터넷 은행인 마이뱅크, 그리고 한국의 케이뱅크, 대만의 라인뱅크, 이런 굵직굵직한 업체들한테 패키지를 공급을 했고요. 현재까지 아시아 7개국 내에서 상업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 핀테크사 등등등 100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을 보면, 21년 대비해서 22년과 23년의 매출액이 감소했고, 24년 1분기를 곱하기 4, 단순 연환산을 계산을 해보면, 오랜 실적도 작년에 비해서 좀 부진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매출이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회사 측에 따르면, 뭐, 특정 고객사와 트러블 프로젝트, 기간이 계속 늘어나면서 원가율이 높아진 그런 문제의 프로젝트, 진행하게 돼서 매출 원가도 증가했고 인력이 부족해서 신규 사업 수주도 따내지 못했다. 그로 인한 영향이다. 라고 핑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 트러블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외형 성장이 가능할지 약간은 물음표가 찍힙니다. 뭔가 공급할 만한 금융사들에는 이미 다 공급이 된 느낌이기도 하고, 아무튼 적자를 기록 중이다 보니까요. 26년 추정 순이익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고 그러면 밸류에이션 비교는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자, 공모 구조를 보면 신주 모집 100%고요. 상단 기준 시가 총액은 약 1,900억 원, 유통가는 금액은 약 686억 원. 유통가는 물량이 주식 총수의 36.13% 정도가 되니까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해요. 사이즈는 무난하지만 유통 물량의 조건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결국에 뱅크베어 글로벌도 산일전기라는 대역급하고 일정이 맞물리거든요. 그러면 비례자금을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산일전기는요. 특수변압기 전문 기업으로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열광하는 섹터에 속합니다. 일반 목적용 전압기가 아닌 해상풍력, 뭐 태양광, 해양플랜트 이런 기상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변압기를 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특수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일반 변압기 대비해서 기술적인 난이도가 좀 높아 보이죠. 그리고 대규모의 자본 투자도 필요하고 국제 인증까지도 받아야 되는 분야라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매력적인 섹터 내에서 35년 동안 글로벌 선두 기업들에게 특수 변압기를 제공을 하면서 기술적인 노하우를 쌓아왔어요. 특히나 미국과 유럽 이런 세계 시장에서 인버터 사업을 하고 있는 GE 그리고 도시바와 미츠비시 이들 기업 향으로 25년 동안 변압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요구가 될 텐데.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기준을 통과하고 장기간 동안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회사의 경쟁력이 충분히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전력 전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노후화 전력 인프라 교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뭐 AI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증가, 전기차 충전 시설 증가 등등등. 이렇게 전기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면 변압기 수요도 덩달아 급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변압기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주가도 헐헐 날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산일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을 보면 그야말로 폭풍성장 중이에요. 21년에는 매출 648억 원 기록했는데 23년에 2145억 원으로 연평균 81.9%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같은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이 무려 90배 이상이나 급증했습니다. 24년 실적 또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게다가 수익성도 점점 좋아지고 있죠. 순이익률 자체가. 그래서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으며 전망까지 좋은 종목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기준의 상단 퍼가 17.23배. 그러면 재룡전기나 ls 일렉트릭에 비해서 PER이 훨씬 낮기 때문에요 밸류 측면에서도 꽤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공모구조를 보면 박동성 대표와 특수관계인의 구주매출 14.5%가 존재하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는 상장을 하는 데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상단 기준 유통가는 금액이 1868억 원 정도면 시프트업에 비해서는 훨씬 가벼운 그래서 얘는 뭐 더블 이상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대역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배정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추가적으로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워밍업 영상이니까 요 정도로 보고요. 2주 차에 따로 먼저 영상을 준비해 볼 계획입니다. 그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7월 공모주 1탄에서는 요렇게 4종목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2탄에서 나머지 5개의 일반 종목과 그리고 스펙 4개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7월에는 기대되는 대역급이 두 개나 있어서 훨씬 더 설레네요. 2탄 들고 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